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일반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시 조사 결과 2020년 5월 온통대전 출시 이후부터 작년 9월까지 누적 매출액 약 2조 원을 기록했으며 일반 음식점에서 3,227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 16.28%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마트 1,604억 원, 주유소 1168억 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대전시는 온통 대전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책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.